안녕하세요.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 여전히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지요? 네. 요즘 뭐 전 세계가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로 끈기와 의지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서로 나라에서 허란 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잘 되어 나가고 있지만은 네, 방송을 들어서 알으시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각자가 알아서 주의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신 분들은 각자 잘 알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박금봉 씨. 야, 제주도 이분이 그냥 홍보 대사로서 아주 제주도를 PR을 많이 하고 있어요. 키도 크지요. 마음도 착합니다. 오늘 김미성이 선물을 좀 잔뜩 받았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박금봉, 우리 정말로 미남자 한번 마이크 앞으로 초대합니다. 박금봉 씨 나오세요.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언제나 깔끔하고 의상도 잘 입고. 아니, 이 의상 혹시 저 현충아 씨가 이렇게 입으라고 한 거 아닌지. 두 분이 워낙 친해가지고 입으라고도 했죠. 하긴 예. 했죠. 멋있게 입어라. 아, 멋있게 예. 입어라. 예. 정말 멋쟁이요. 그분이 아직 안 들어서 그렇지. 예, 지금 오고 있지요. 예, 현충아 씨 지금 예. 공항에서 오고 있는 줄 알아. 예. 자, 그럼 제주도 하면 홍보 대사신데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제주도를 알리고 있습니까? 저기 그전에도 얘기를 한번 이런 방송 매체에서 태웠는데 네. 제주도 오름이 368개 네. 그런 오름을 비롯 식물에 대한 이런 얘기 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좋은 그 홍보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며요, 제주도에. 글쎄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좋아서. 네, 뭐 회장직을 또 맡으셨다고. 아, 한국가수협회 제주도 지부회장을 네. 맡았는데 그게 아마 사람과 봉사 네. 그런 정신, 희생정신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이고,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회장 됐다는 것을 그 이제 우리 김미성 회의 금복주 씨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언니 박금봉 씨가 이제 그 홍보 대사가 아니고 이제 회장직을 맡았어. 그래서 제가 알고 미리 말해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금복주는 복도 많어. 네, 저희 그 네. 가장 홍보를 많이 해주는 우리 네. 홍보 이사 역할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행사가 있으면 오늘 그 우리 김미성 트로트 나라뿐이 아니라 우리 방송에 쭉 출연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좀 불러주실 바라겠습니다. 예,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네. 항상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실 바라겠습니다. 우후. 네.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사 왔거든요, 우리가. 방송 보니까 어때요? 여기 참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LED도 네. 그렇고 네. 변화가 주어져서 노래할 만합니다. 예. 할 만하죠. 예. 야, 저기가 또 박금봉 씨가 저거 있네. 그렇네요. 야, 너무 멋있어요. 네, 네 너무 좋고. 네. 야, 근데 거의 이렇게 청색을 좋아하신 것 같아. 저 바지가 지금 청색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잘 어울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사 왔으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이렇게 또 노래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예. 네. 팬 예. 여러분들에게 IWS 방송 시청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이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예. 시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뭐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또 대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람의 여인 예. 네. 예. 그리고 인생길 본인이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이거는 예, 제가 뜻이 있어서 네. 노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 노래까지 제가 해볼 참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 바람의 여인 그리고 이야
인생길 두 곡 듣고 또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 저쪽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가수협회 회장이 되시고 제주도 이제 정말 홍보대사. 자, 두 곡 듣고 또 대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람의 여인 들어보세요. 약도 없이 그대 나를 남기고 어디로 가고 있나. 세월이 나를 두고 말없이 흘러간다고 그대 나를 남기고 저 멀리 떠나가네.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너만을 사랑했던 우리 같은 옛날 바람 속에 남기고 추억만 저 가슴에 물었다. 사랑했던 그이나 세월아 떠나갔지만 나라만 멈추었다. 제주도 홍보대사이면서 가수협회 회장이 되신 우리 박금봉 씨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본인곡이죠. 바람의 여인 들으시겠습니다. 다른 말도 없이 그 모습 기약도 없이 그대 나를 남기고 어디로 가고 있나. 세월이 나를 두고 말없이 흘러간다고 그대 나를 넘기고 저 멀리 떠나가네. 무엇을 다 주었다. 너만을 사랑했던 가슴에 묻었다. 사랑했던 그이나 세월아 떠나갔지만 바람아 멈추었다. 세월아 떠나갔지만 바람아 멈추었다. 예, 아 너무 멋있으셔요. 자, 두 번째 노래. 본인이 작사 작곡했다는 노래. 자, 우리 박금봉 씨 인생길의 가사는 어떤지 두 번째 곡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생길. 달픈 인생 가리지 말고 살아가보자. 세상사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을 부지런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테니까 각박한 세상
동료 없고 안 없는 사람 못해 있더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인데 공수래 공수가 허공에 구르는 것을 세월 따라 바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보자. 네, 박금봉 씨가 불러드립니다. 본인이 작곡을 했죠. 또 거기다가 가사까지 썼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네요. 본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금봉 씨가 부른 노래 인생길 들으시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테니까 각박한 세상 고민 없고 한 없는 사람 못해 있더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인데 공수래 공수가 허공에 구르는 것을 세월 따라 바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보자. 세월 따라 바람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보자. 아유, 노래 잘하셨어요. 아니, 네. 뭐 이쪽으로 나와도 괜찮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자, 아유, 노래 정말 가사도 잘 쓰시지만 곡이 좋으니까 또 가사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에 혹시 뭐 모델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쪽 방향으로 했어도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삶이 다른 쪽으로. 맞아. 네. 근데 아주 정말 모델 하셔도 괜찮겠어요. 글쎄요. 옛날 네. 옛날은 됐었겠죠. 네, 옛날은 맞아요. 이 정도면 좀 큰 키였으니까. 네, 근데 요즘 정말. 안 되죠. 예. 근데 내가 항상 보면은 그냥 농구 선수 해도 그냥 바로 가서 슛 하면 골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 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요즘은 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지만 제주도에 오신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제주도에 오실 때요. 네. 그 이상하게 그 쓰레기 같은 거를 환경 차원에서 네. 다 깨끗하게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꽃 화분 밑으로 이런 쪽으로 버리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정정지역이걸랑요. 예. 맞아요. 역시 홍보대사처럼 정말 그 우리가 봐도 가끔은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죠. 쓰레기를 딱 버리려다가 아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쓰레기를 좀 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꼭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러는 안 가지만. 네. 자, 역시 홍보대사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서울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야, 뽐 한번 내세요. 나 여기 김미성 트로트 나라에 왔는데 어찌고 어찌고 한다 하고 한번 뽐 한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를 아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네. 예, 김미성의 트로트 나라에 출연했어요. 네. 예,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박금봉. 예. 김미성. 예. 트로트 나라 화이팅. 예. 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박금봉. 예. 김미성, 박군봉, 네. 트로트 나라 화이팅! 화이팅! 네, 사라봉. 예, 이 네. 노래가요. 네. 제주도의 토백이 원로 가수이신 현충화 가수님께서 요거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러면 현충원 씨하고는 친구예요. 아, 저예요. 형님이죠. 형님이시죠. 예, 하나는 그럼, 친구죠. 예, 1년 노래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시지. 예, 그렇죠. 네, 예. 작사, 작곡. 예. 아, 작곡은 딴 분이 하셨습니다. 아, 그거 예. 이제 작사만. 예. 네. 그러면 현충아 씨가 작사를 하셨죠. 예. 사라봉 예.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박금봉 씨가 불러드립니다. 야, 또 현충아 씨가 또 작사까지 하셨네. 재주들이 많으셔요. 사라봉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아름다워 저녁 노을 바라보니 지난 날이 그리워라. 별똥에 해자 멀면 원명사의 목탁소리 주지스님 연불소리 바람 타고 들려오네. 산새들도 갈매기도 잔미들로 고요한 밤 기다려도 오지 않네. 야속해라 그리운 니 저 바람을 솔시리나 솔시리나 전해다오. 살아볼라 울지 마라 내 마음 놀진다. 사랑을 울지 마라 사랑의 해기 울면 금빛 낙조 아름다워 저녁 노을 바라보니 지난 날이 그리워라. 별도봉에 해저 불변 원명사의 목탁소리 주지스님 연불소리 바람 타고 들려오네. 산새들도 갈매기도 잠미들어 고요한 밤 기다려도 오지 않네. 야속해라 그리운 니 저 바람에 소신이나 소신이나 전해다오. 사랑보라 울지 마라 내 마음도 눈물 좀다. 사랑을 울지 마라 내 마음도 눈물 좀 봐.